드라이브 페달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드라이브 페달 오랜만에 같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펙트라 드라이브. 네, 스펙트라 드라이브 TC 일렉트로닉스죠. 네, 프리앰프랑 같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DI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프리앰프랑 DI에다가 이제 드라이브까지 같이 있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사용을 하시면은 뭐 그냥 여러 가지 페달들이랑 같이 놓고 그 중간에 하나의 스톤박스처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를 그냥 아예 뭐 DI나 프리앰프로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스펙트라 드라이브는 지금 여기에 딱 누가 이걸 홍보를 하고 있냐 하면 더티룹스의 베이시스트 헨릭 글린더가 TC 페달들은 저에게 뭐 사운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줍니다 이러면서 홍보를 해주고 있네요. 자, 지금 요 스펙트라 드라이브를 보시면은 노브가 8개가 달려 있는데요. 게인, 튜브 드라이브, 스펙트라 컴프, 레벨, 그리고 트래블, 하이 미들, 로우 미들, 그래서 베이스까지 밑에 4밴드 이퀄라이저가 있죠.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레벨 게인과 드라이브 컴프 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프리앰프 앤 드라이브 빌트인 튜브 드라이브 스펙트라 컴프 톤 프린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 우리 TC 거에도 독특한 기능이 톤 프린트라는 기능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기능들을 픽업을 통해서 쏴주면은 여기서 그 프리셋을 읽어갖고 바로 구동이 되는 아주 재밌는 기능입니다. 이거 저희가 이따가 톤 프린트는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지금 보면은 TC 베이스 앰프의 옵션을 그대로 가져온 베이스 프리앰프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스튜디오 작업까지 가능한 톤 옵션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또 써 있네요. 톤 프린트 테크놀로지가 탑재된 튜브 드라이브 기능, 그리고 톤 프린트가 역시 가능한 스펙트라 컴프 컨트롤 기능, 그리고 4밴드 이퀄라이저,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게 뭐 그라운드 리프트와 뭐 프리포스트 설정, 그리고 인스트 라인 레벨 입력 같은 것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아웃에다가 스루 이렇게 노브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캐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스인과 폰 3호 단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뭐 확장성이 그 크기에 비해서는 꽤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펙트라 컴프를 보면은 시스템 6000 TC의 그 컴프레서, 스튜디오 6000 스튜디오 컴프레서의 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스펙트라 컴프 단일 노브로 다이나믹 전체를 제어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저희가 이따 그냥 돌려가면서 톤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 뭐 튜브 드라이브 스펙트라 컴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돌려보시면서 원노브니까 여기서 그 질감을 인지를 하시고 적당한 그냥 포지션에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본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지금 아무것도 안 먹고 있죠. EQ가 먹게 되고요. 자, 베이스 올리고 베이스 내리고요. 로우 미들 올리고 로우 미들 내리고, 하이 미들 올리고 하이 미들 내리고, 트래블 올리고 어허. 자, 이렇게 프리앰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이런 식으로만 정리해 놓을게요. 그리고 바이패스 끄면은 안 먹게 됩니다. 자, 이렇게 레벨도 바이패스 하게 되면은 레벨도 안 먹게 되죠. 레벨을 올려놓고 바이패스 요거 누르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른 것도 한번 올려볼까요? 자, 요 게인 역시 먹게 되죠. 그 다음에 드라이브는 딱히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먹지 않고 있습니다. 컴프 올려볼게요. 네, 역시나 반응이 없죠. 자, 요건 드라이브를 반응 있네요. 다시 한번 튜브 드라이브부터 어떻게? 잠깐만 쳐봐. 얘는 없지. 얘는 있네. 자, 지금 보면은 이쪽에서 지금 얘는 반응이 없는데 요거는 반응이 있어요 지금. 펌프 눌린 느낌.
빠지고요. 눌린 느낌. 그럼 볼륨을 이렇게 많이 올려도 볼륨이 튀어오르지 않고 눌린 느낌이 강해지죠. 아까 컴프 내려놓고 그 볼륨 가져가면 볼륨이 팍 튀어오르는데 여기서 컴프를 올리면은 여기 이렇게 눌립니다. 네. 자, 컴프는 적당한 포인트에다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드라이브 체크해 볼게요. 이 정도에서 네, 확 꺼버릴 수 있죠. 드라이브 막을 수 있고요. 한 방에 다 꺼버리기. 자, 이렇게 사운드 체크를 해봤고요. 드라이브 질감 뭐 강력하고 프리앰프도 네, 가격에 비해서 27만원에 비해서 다양한 기능을 준수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저희가 오랜만에 톤프린트 해볼 건데요. 뭐 톤프린트 앱을 지금 뭐 따로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 그냥 톤프린트가 이렇게 앱에서 받으신 다음에 톤을 골라서 픽업에다 쏴주시면 프리셋이 이쪽으로 전달된다라는 거 예전에 TC 일렉트로닉스 거 리뷰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이쪽에서 저희가 바로 톤프린트 쏴서 적용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톤 이름 뭔가요? 드라이브 퍼즈 오프입니다. 네, 퍼즈. 퍼즈 질감을 펴서 여기다가 픽업에다 대주시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삐삐삐 하면서 얘가 움직여요. 그리고 덜덜덜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자, 과연 퍼즈 톤이 날까요?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톤 잡고 이거 뭐 EQ랑 이제 레벨만 잡아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바로 하실 수 있죠. 이번에 좀 다른 거, 아예 좀 성격이 다른 걸로 하나 더 불러볼게요. 네, 재밌네요. 톤 프린트 깨끗한 걸로 바꿔볼까요? 네, 클린 부스트. 네, 클린 부스트 좋습니다. 네, 클린 해서 부스트로. 한번 얹어볼까요? 해볼게요. 오, 그렇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브를 만지시지 않고 바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노브를 만지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부터 먹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를 껐다가 다시 돌아와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껐다 켜도 계속 이 상태잖아요. 그러면 디폴트를 이제 쏴주시면 됩니다. 디폴트를 쏘고. 네. 디폴트. 참 웃겨 이런 거. 자, 디폴트를 이렇게 쏴주시면은 네, 다시 원래의 네, 이 노브의 구성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톤프린트를 하나하나 해주신 다음에 뭐 여기서 만지면은 바로 설정 풀릴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디폴트를 쏘기 전까지는 그 설정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좋네요. 아주. 좋네요. 네, 승재씨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경쟁력 있는 종합 선물 세트. 알겠습니다. 네. 경쟁력 있는 종합 선물 세트. 저는 좀 되게 괴물 같은 가성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노브가 마침 8개니까 8개, 다리 8개. 그래서 저는 드라이브계 크라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리 8개예요. 네, 장명 센스 대박. 네, 크라켄입니다. 네. 자, 이렇게 그러면 점수 드릴게요. 네, 잘 팔리겠네. 이 정도 성능이면은 야. 점수 몇 대면? 9.5. 오, 전 9.0. 뭐 승채 씨는 9.5를 주셨는데 제가 뭐 9를 드린 거는 이미 27만 원쯤 충분히 좋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스튜디오급 하이엔드의 사운드냐라고 생각하면은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여지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9에서 정리를 했지만 어쨌든 그걸 다 떠나서 일단 가성비는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톤 프린트 기능 깨알같이 쓰셔서 여러분들 좋은 톤들 많이 만들어 쓰시고요. 네. 내가 톤 프린트를 쓰는 되게 큰 이유는
뭔가 좀 사운드를 만드는데 자신도 없고 조회도 좀 없고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 미리 만들어져 있는 홈프린트들을 쏘셔서 여러분들이 이게 괜찮은 건가 보다 이렇게 톤 공부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이 될 것 그래서 네, 요거 스펙트라 드라이브 8박미인 잘 활용하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악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페이스 타임스. 악기 사기 전에 버즈 비트로 세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